지난 시간까지 국토계획법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도시개발법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5페이지에 1번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 있는 경우 국가 계획이나 국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연결시켜주셔야 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산업통상자무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요청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뭔가 부탁하게 되면 요청이라 하고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등한 지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방공사장 가로 해놓습니다.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요청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시길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을 요청이라 하고 지방공사장은 행정청이다 아니다. 비행정청입니다. 그래서 비행정이 나오게 되면 제안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 특징으로 3번 틀립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주택공사 사장은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 제안 요건으로 30만 제곱미터란 말과 국가계획이란 말이 꼭 있을 때 주택공사장이 도시개발구역에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천재지변으로 천재지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 있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얘는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우리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도시개발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마 5월달에 한번 정리하고 문제 좀 푸시고 나면 출제된 6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 함께 공부하시면서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이었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장소를 개발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개발구역.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정비구역. 도시군계획설 사업하는 장소가 있다면 도시군계획설 부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발법과 도정법은 사실 국토계획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은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면 어떻게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지 개발계획이라는 것도 함께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대상은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관리 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기본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현재 도시지역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전녹지지역은 제가 세종시를 잘 몰라서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전녹지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남산 일대이거든요. 그 남산 일대는 도시민의 소풍 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곳을 아예 없애버리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쉴 터전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시발 사업이 중요하다지만 보존녹지역은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없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하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는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녹관농자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녹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장래 개발 용도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러한 곳은 녹관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세종시가 건설 지역을 기준으로 서부권과 남부권, 동부권, 중부권 그리고 북부권으로 세종시 생활권역을 각각 정해놨는데 이 건설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그래도 세종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 건설 지역으로 늘어난 인구를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개발 예정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이 건설 지역을 도심으로 결정하고 있고 조치원이라고 하는 북부권의 거점 도시가 있는데 이곳을 부도심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에 지방법원이 있다고 하면 조치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 조치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원이 다음에 부도심으로 개발되게 될 텐데 이 조치원의 기존 시가지외 그 주변일 때 건설지역의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인구 5만 10만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한 수용하기 위한 다음 개발 후보지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정해졌다고 하면 그곳은 현재 녹관농사를 할지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송역 가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왕복 8차선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헤일리라고 하는 곳이 있던데요. 해밀리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해밀리에 가보셨습니까? 오송역 가는 길에 오송역 하여튼 잘 모르고 그 사이에 도로에 해당되는 다양한 기반설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이곳이 건설 지역에 대한 인구 30만 40만을 모두 수용하게 되면 다음 개발 예정지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금 당장의 집행계획이 아니라 미래 장래 행정계획인데 그 장래 개발 사업하기로 결정된 곳이 있다면 그곳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예 없는 곳이라면 저 녹관농자 중에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최근 남양주에 왕숙지구라고 하는 것을 신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 발표했는데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개발용도로 정한 곳이 아닙니다. 만약 개발용도로 정해놨다고 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음 개발후보지로 여기에 투자를 했을 것이고요. 그들의 예측을 어긋나게
지정하게 되면 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무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곳은 어디다?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 중에 녹간농사 중에 가장 가격 높은 땅이 있다고 하면 어디다?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으로 파괴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지정권자인데 저 지정권자는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인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원칙이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그래서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전 국이입니다. 그래서 알바천국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 알바천국 광고에 천국이 찾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천은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도시개발 사업 필요하게 된다면 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우리 하나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천재지변과 관련되어 장관이 연결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공법 전반에 걸쳐 천재지변으로 도로, 학교 등의 도시군 계획서를 긴급하게 설치할 필요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드립니다. 천재지변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이지 저 천재지변 가지고 다른 법률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거론하면 그 주문 맞다 틀리다. 무조건 틀리다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표현하는데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정비사업 필요한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틀리다라고 해주십시오. 천재지변과 장관 연결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천재지변과 관련되어서도 여기가 유일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사업할 장소가 결정되게 되는데 여기까지를 1단계라 표현하고 2단계는 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시행자로 지정해줘야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지정권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게 됩니다. 동시에 수립하게 되면 계획 수립하는 자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를 달리 정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도 누구? 지정권자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도 누구? 지정권자이고 사업시행자 지정하는 자도 누구? 지정권자이며 실시계획 인가하는 자도 누구? 지정권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지정된 사업시행자를 교체, 변경할 수 있거든요. 만약 시험에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도시발 사업 필요할 때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천재지변과 관련되어서는 공법 전반에 걸쳐 여기 하나만 나오고요. 여기 하나만 나오고요. 그리고 개발법에 시행자 변경 사유나 또는 실시계 변경과 관련되어 천재지변 들면서 변경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개발법의 천재지변과 관련되어서는 어디만 나온다? 여기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것. 이번에 세종시를 개발한 것이 바로 이 규정에 따른 겁니다. 행정소도 만들기 위해 세종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1번 질문 보시게 되면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누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설에는 아 나옵니다. 한 장 넘기십시오. 해설 보시게 되면 5번 찾으셨죠? 둘 이상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 이야기 들어서 참 죄송한데 하남 위례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즘 여기 현대에서 만든 힐스테이트 분양 가격이 한 6억 4천인데 청약 경쟁률이 제가 알기에는 7대 1을 넘었습니다. 대신 6억 4천에 분양받게 되면 하남 위례지구의 아파트 거래 가격이 현재 얘보다 닉네임이 좀 못한 아파트가 또는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가 한 12억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 분양받게 되면 무조건 6억 이상 시세 차익 보장된다 해서 그렇게 청약 많이 하신 곳이 있습니다. 이거 2월달에 분양했거든요. 우리 전국의 분양시장만 다 뒤지고 입지 조건과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네임 평가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디에 줄 많이 서야 되는지 그런 것도 쭉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하남 위례지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남시 일부와 그리고 성남시 일부 그리고 서울 강동구의 일부 걸쳐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는 인구 100만 가까운 도시로서 대도시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와 대도시에 걸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원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이사, 대도시장인데 이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서로 협의해서 한 사람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남는 게 참 많습니다. 가끔 떡고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떡만 만졌을 뿐인데 손에 떡고물 묻어있더라. 그래서 뇌물 받는 이야기 일들이 좀 많을 겁니다. 이런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서로 누가 지정권자 되느냐에 따라 이권이 달라지거든요. 양보한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양보하지 못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약속해 줄 것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은 전국이입니다. 아 도시개발 사업하면 그 땅은 천국이 되죠. 땅값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우리 연기 공주지역일 때 토지 가격과 세종시가 만들어지는 도시개발 사업 이후에 토지의 가격은 현저하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된다 해서 천국이. 이 세 가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중앙 행정기관장과 중앙공사가 도시개발 구역을 요청하거나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5페이지에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2번, 3번이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행정청이다, 중앙행정청이다. 중앙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문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게 되면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보십니다.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장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 95페이지 해설 맨 마지막 주 오시는 겁니다.
95페이지 해설 맨 마지막 줄.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그리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한 경우, 제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잠깐 봐주십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어.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투자기관장, 공공기관장이란 말을 보셨는데 여기 정부투자기관과 공공기관은 이번에 한전 본사를 현대에 팔고 지방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택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을 말하는데 우리 세종시에 세종시 도시개발공사 있죠. 세종시에 만든 공사는 중앙에서 만든 공사입니까? 지방에서 만든 공사입니까? 지방에서 만든 공사입니다. 반면 국토교통부에 주택공사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중앙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공사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라 했는데 그것은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인구 만 명이 거주하기 위한 땅은 얼마나 필요하다? 인구 만 명 살기 위해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면적이 얼마이다? 30만.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에 따르게 되면 저 만 명 살기 위해 넉넉한 땅으로서 50만 제곱미터 정도를 개발하게 됩니다. 만약 200만 제곱미터의 개발 사업 했다고 하면 그곳에 살 수 있는 인구는 몇 명? 4만 명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만 명 이상 살 수 있는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정부 투자 기관이 지방이 이전되게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도시를 말하거든요. 그 도시 만들고자 중앙공사, 정부 투자 기관이나 공공기관장이 뭐 하면? 제안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행정기관장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면 직접 지정하면 되지. 장관에게 요청할 필요 있다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요청하면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린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중앙공사 대신 지방공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세종시에도 세종도시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종시 도시개발공사가 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필요한다고 하면 세종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되지. 장관 찾아갈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장관 찾아가는 자는 요청 제안하게 되는데 요청하는 자는 누구? 중앙행정기관장. 제안하는 자는 누구? 정부투자기관. 그 정부투자기관은 주택공사를 말하는데 그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밑에 만들어진 회사이죠. 걔를 뭐라 할 수 있다? 중앙공사가. 그래서 저 중앙이란 말 대신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에 나오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뭐 했는지 헷갈리시죠? 네, 오랜 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1번 그냥 지나십니다. 2번 지나십니다. 대신 2번과 관련된 옆에 페이지 해설이 작년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는데 우린 잠깐 확인해 줄 것이 있습니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규모는 다음과 같다. 도시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다라 묶어놓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방금 보셨던 내용들 중에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보전녹지지역 맞습니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지역 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얘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역,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오래 볼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까지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5번 그냥 건너뛰시고 6번 잠깐 보십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결합 동원해 놓습니다.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해주십시오. 우리 대장지구 기억나십니까? 대장지구. 이번에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가 지금 재판받고 있으신데 그 재판받는 이유가 대장지구에 대한 과다 광고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장지구는 판결 마리 밑에 땅이 대장지구인데 이 대장지구가 성남시 수정구 어느 동네입니까? 신흥동 제1산업단지 묶어서 도시개발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문제 푼 것 대해서 이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후산업단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공개공제 설치 하여야 한다. 몇 분은 풀어보셨고 몇 분은 안 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장지구와 관련된 오늘 문제 나왔는데 예, 대장지구와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결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시길 저 결합 앞에는 분할 결합 뒤에는 통합이란 말이 있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분할만 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할과 결합할 수 있는데 통합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비 사업에는 이 세 가지 모두 가능했고 이번에 성남시 대장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을 고려하시게 된다면 이 도시개발 사업만큼은 뭐 할 수 있다? 결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만약 올해 시험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사업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드립니다. 시설 사업은 오직 뭐만? 분할만. 이거 해놓으셔야 됩니다. 26회 때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26회 때 우린 그때는 부동산에 대해 전혀 관심 없으셨죠.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신흥동 쪽이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은 전망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망 좋은 옆에다가 건물 세워놓게 된다고 하면 앞에 공원 끼고 있거든요. 진짜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원 뒤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 뒤에 또 개천이 있고 개천 뒤에 아파트 단지가 존재해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의 발코니가 공원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진짜 조망권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원 만들어진 땅은 별 볼이 없지만 공원 주변의 건물은 아주 조망권 좋거든요. 앞으로 공원 만들어지면 너무 실망하지 말고 공원 주변의 땅을 뒤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합 방식과 관련되어 대장지구를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둘 이상 사업 시행 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사업
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 동원해 놓으시고 만 이상 맞습니다. 도시발 사업은 결합 방식과 분할 사업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개발계획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세입자부터 주거안정 대책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도 나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 동원해 놓습니다.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경우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천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된다. 4번 맞다 틀리다. 왜? 우리 지금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동의하는 것과 동의받는 것은 공공한다 안 한다. 동의받는 것 공공은 한다 안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동의받으라고 하면 그 질문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어를 누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돈을 내게 하거나 또는 동의받게 하게 되면 그 질문 틀렸다고 판단하는 게 내가 잘 모르는 질문 풀게 되었을 때 요령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4번 정답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개발계획의 상위 계획이거든요. 5번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해설 잠깐 도와주십니다. 해설에 손가락돼 있는 거 찾으셨죠?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환지 방식 추천없습니다.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면적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2분의 1 이상 동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다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자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으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힘드시죠? 근데 그거는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얘는 반오셔야 됩니다. 얘는 반오셔야 됩니다. 7번, 8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7번, 8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예, 그리고 102페이지 보시게 되면 개발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 개발계획은 지금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딜 봐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으로서 1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08페이지 봐주십니다. 108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5번 그리고 4번, 5번 문제 있는데 이 4번, 5번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잠깐 얘만 봐놓습니다. 네, 저도 무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 첫 번째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을 뭘 한다? 개발구역을 표현합니다. 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을 당연히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녹간농자 중에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이 녹간농자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녹관농자 전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녹관농자 중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없는 곳은 어디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관농자 중에 땅값 가장 비쌀 곳이 어디겠습니까? 자유녹지지역과? 어디? 계획관리죠. 여기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없을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이고 이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은 천국이 천태지변 국가와 도시개발 사업 필요하거나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그리고 요청이란 말과 제안이란 말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여러 자격 있는 자 중에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면 지정받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정권자가 지정되었는데 불구하고 지정권자 사업시행자 지정했는데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를 교체,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실 이착이라는 말을 기억해 놓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일실 이착.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109페이지 시행자 변경 사유 찾으셨죠? 해설 먼저 보십니다. 지정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받은 후 실시계획 인가 가로해 놓으시고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 동그라미 그러면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획 인가 취소되었다면 시행자 그냥 놔둔다 변경해버린다. 이번에 제주도에 녹지병원 병원 설립허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행정처분인 바뀔 수 있거든요. 시행자 지정했던 게 취소였다면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도시개발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인정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도 파산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개발사업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한시 방식으로 시행하는 이거 필요 없으시고 한 줄 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실부터 1년 이내 1년 동내 놓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일실 이착이라는 말 좀 정리시겠습니까? 진짜 4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몇 년? 1년 내 무엇? 신식의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시 1번 보십니다. 실시계획 인가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데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보셨는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구역이 되면 그 다음에 뭐 나온다? 2단계 시행자가 뭐 만들어야 됩니까?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 받아야 되고요. 여기까지를 2단계로 하면 3단계는 도시개발사업 착수하는 것인데
그 착수 방법은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착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착수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착수하는 것입니까? 인가 받고 착수하는 것입니까? 인가 받고 착수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건축허가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 건축허가는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부르고 도시개발법에서는 뭐라 불린다?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그래서 저 실시계획 인가 받을 때만 공사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착수 방식은 무엇?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수용 방식은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시행자가 현금 보상하고 취득한 상태에서 개발사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환지 방식은 토지의 지자와 교환의 환자의 준말인데 도시개발사업하는 땅이 보통 농경지라고 하면 여러 필지의 다양한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곳이 우리 세종시처럼 개발되게 되면 과거 연기군이 세종시로 바뀌는 겁니다.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로 등의 기반세를 충분히 다진 상태에서 네모 반듯한 대지 만들 수 있거든요. 좀 전에 개발 전에 농지를 도시개발사업 이후 도로 닦여져 있는 잘 조성된 대지로 맞교환하는 것을 토지교환이라 표현합니다. 저 토지교환을 약칭하면 뭐가 된다? 환지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늦어진다.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환지 받는 것이 내가 받는 땅은 항상 나빠 보이고 옆에 이웃이 받는 땅은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 가끔 피자 한 판 드시다 보면 그 피자에 뭐 여덟 조각 나와 있는데 내 조각에는 소세지가 하나 올라 있지만 옆에 친구 피자 조각에는 소세지가 두 개, 한 개 반이 올라가 있으면 나는 차별 대우받는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소세지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 해서 소송이 워낙 자주 발생하다 보니 이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이 10년, 15년 지나더라도 거의 잘 끝나지 못합니다. 반면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게 되면 3년 정도면 모두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환지 방식과 관련된 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저한테 자랑하시면 저는 안 말립니다. 대신 내버려두면 알아서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친한 분이 있다고 하면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주셔야 되고요. 그럴 가치가 없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수용 방식이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해하시고 피자 한 조각 생각하시면서 나는 소세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옆에 친구는 두 개 있더라. 그걸로 싸움 끌어야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 개발 사업은 실시계 인가받고 종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거 보셨습니다. 1실 2착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고 몇 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된다?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진짜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계 인가 받았다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2년. 그래서 공사 착수와 관련되어서는 잘 모르면 다 뭐였습니까? 2착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1실 2착이라는 말을 한번 기억해 주십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받은 후 2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착이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죠. 2번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면 바꿔야 되죠. 그리고 3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실 2착 6실이 아니라 6 그러면 1년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4번입니다. 사업 시행자의 부도 파산으로 도시개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인정되는 경우 5번 실시계 인가 취소된 경우라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화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 받은 날 2년. 근데 얘는 아까 똑같습니다. 그냥 3번 보십니다.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실부터 6개월 이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시리 이착이죠. 6개월이 아니라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한 걸로. 그래서 우리 개발법과 관련된 시행자 변경 사유는 뭐다? 일실 이착.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풀고 하십니다. 제3절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여기 도시개발 조합과 관련된 것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좀 시간 두고 한번 수업 들으면 편해질 겁니다. 다만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꼭 한번 봐주실 것이 4번 문제를 봐주십시오. 4번 잠깐 봐놓습니다. 4번 보시게 되면 115페이지 4번 보십니다. 115페이지 4번 보십니다. 중간 건너뛰십니다. 4번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사항 중에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그래서 총회 권한 대행할 수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조합을 구성하게 되었을 때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라면 저 조합원 50명은 바로 총회 구성원인데 이들이 모두 총회에 참여해서 의사 결정하는 것은 번거롭다고 이들 중에 대표자를 뽑아 대의원회라는 것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의원회에서는 총회 의사결정을 대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이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데 우리 안정환이라는 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축구선수였는데 요즘은 거의 예능인 수준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하나 정하나 게임해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안정환 나와가지고 또 좋아하셨습니다. 예, 미남인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1. 뭐 자금 2. 채비지 그리고 3번 이사의 선임이라는 말 찾으셨죠.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 대의원회가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4번 부가금, 5번 환지의 정지. 그러면 우리 해설 보시게 되면 다음 사항은 총회 의결 거쳐야 된다.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3번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조합 총회 의결 사항 중에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번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그리고 3번 환지계획의 작성. 4번 조합임원의 선임. 그리고 5번 조합의 합병해산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정환아 개임해라는 말 기억하시면 정관 변경입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의 수립 변경. 그리고 개발계획의 변경. 그리고 임원의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해산 합병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지 대의원회에서는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정관 변경이라는 말 찾으셨죠.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변경. 임원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합병 해산. 합병도 두 개의 합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해산과 같은 성격이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한이란 말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안정환 생각하시면서 그 안정환 보고 컴퓨터 게임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정한아 게임이라는 말 하시면서 정관 변경, 환지 계획 변경, 개발 계획 변경, 임원 선임, 조합의 합병 해산, 이 다섯 가지는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 없고 오직 어디에서만?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4번에서는 임원 선임 대신 이사 선임으로 바꿔놨거든요. 지금 와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하나 게임에는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고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